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지 국회의원 당선인 일가가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난 연말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달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요. 체불임금 처리가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250억 원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데, 급기야 M1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포기를 종용하는 일이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스타 제주항공 두 기업 사이에 낀 직원들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스타항공 조종자노조 박이삼 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총선 하루 전에 좀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회사가 뭐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휴업 상태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뭐 현재 이스타항공은 뭐 3월 24일 날 전 노선을 셧다운을 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비행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역시 비행 운영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직원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월급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네, 급여는 뭐 2월 40%를 받은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석 달째 단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 4, 5 전부 다 한 푼도 못 받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좀 유지해가고 계세요? 네, 다들 뭐 생존을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발레 파킹, 뭐 택배 노동, 차량 탁송 업무 등 뭐 다양한 곳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들 좀 매일 일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자리 찾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회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요. 네. 3월부터 비행 운영을 중단하면서 일단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추가적인 누적 적자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항공사들처럼 국내선 운항으로 일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닌지라 한마디로 고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지난해 말에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섰었는데 현재 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지난해 12월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올해 3월 2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매도인 이상직 이스타홀딩스 측하고 매수자인 애경 제주항공 자본이 노동자 생계비인 체불임금을 서로 떠넘기면서 주식 매매 계약 완료를 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가 지금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건데 네네.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걸 갖고 지금 서로 논쟁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라면 4월 29일 인수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정부 인수 지원금이 애초에 2천억에서 한 1,700억으로 줄어들면서 애경 제주항공이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주식 매매 계약 변경을 요구한 상태인 거죠. 정부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 이스타홀딩스 측이 매각 대금을 더 챙기려고 하고 있고 애경 제주항공도 임금 체불을 빌미로 인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되는 임금 체불액은 약 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 체불액은 좀 언제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2월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2월 40%만 지급이 되고 네네.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그 네네. 이후에 체불됐던 돈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이스타 항공 쪽에서는 매각 대금을 더 챙기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주항공 측도 자기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더 이상 매각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 3월에 그 체결됐던 주식 매매 계약서 여기에는 인수자인 제주항공 측에서 체불임금 문제를 떠안기로 그렇게 좀 되어 있다면서요? 네, 뭐 저희도 사측으로부터 주식 매매 계약서상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제주항공에 있다는 답변과 또 그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책임을 이상직 이스타홀딩스에게 넘기면서 매각 대금을 깎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이면 매각 자체가 성사는 될까요? 아, 저희도 지금 뭐 성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쪽이죠, 저희는. 일단은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직원들로서는 이게 하루빨리 매각이 성사가 돼야 어떻게든 이제 실마리가 좀 찾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측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휴업수당 포기해라 이런 요청이 왔어요? 네, 사측이 휴업수당 포기하는 근로자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미 언급을 했고 휴업수당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임금 반납은 노동자들의 합의 없이 직원 개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노동조합 전원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놓고 검찰 고발 단계 직전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일반 직원들인데 아직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정리해고를 무기로 임금 반납 동의를 받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노동조합이 모든 직원의 임금 체불 진정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로서는 이 체불 임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매각 협상 자체를 좀 어긋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당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래저래 좀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노조도 그동안 좀 이 매각이라든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좀 해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노조도 어쨌든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돼야 밀린 임금도 받고 비행운영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노조나 직원들 어쨌든 그 휴업수당 포기까지 해서라도 매각을 진행해야 된다 좀 이런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좀 휴업수당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휴업수당을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심리 속에는 어떤 이런 사태를 만든 이상직 오너 일가에 대한 어떤 괘씸함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오너 일가에 대한 괘씸함 뭐 이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상직 의원 측근 얘기를 들어보면 출연할 사제가 없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게 이상직 오너 일가가 벌인 일이고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이 이런 경영난 속에서 결국 매각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는 경영진 사주 일가도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요구, 사제 출연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좀 네, 일관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매각이 되면 매각 대금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좀 그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측 얘기로는 내 매각 대금을 받으면 이런 저런 곳에 사용되고 남는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었고요. 결국 남는 게 없어서 체불 임금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논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직 당선인 실질적 사주 일가에 대해서 좀 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네, 뭐 다들 지금 뭐 정리해고도 아직 안 끝난지라 정리해고의 불안감, 그다음에 체불임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그 생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상직 당선인이나 경영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나쁜 언어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막스 베버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실소유한 기업의 오너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 결국 전주울 국회의원이 돼서 해고 없는 도시를 운운하는 것이 너무나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1680명 이스타항공 직원부터 살리고 정치를 해도 그때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나쁜 언어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박이삼 위원장이었어요.